진짜 내가 먹을 거면 진짜 대충 만들어 먹겠는데. 나 내가 먹을 거면 샀지. 그냥 배달 시켜가지고. 오 저거 좋다. 예예. 예. 저거 좋네. 우와 근데 되게 되게 맛져 보여요.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저 닭가슴살도 그렇고. 아 진짜 맛져 보여요. 그죠. 제가 맛있게 해가지고 해피도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을 위해 내 김밥을 싼다. 당근이 되게 썰기 어려운 식재료구나. 당근이 딱딱해서 조심히 드셔야 돼요. 조심히 드셔야 돼요. 은다 씨. 은다 씨. 무서워요. 남양 특집 아니에요 이거. 아 됐다. 굉장히 무섭게. 네. 방구야 보고 있지. 방구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네요, 자꾸. 예. 누구를 정말 걱정하는데요, 눈빛이? 방구의 눈빛이. 방구가 언니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? 루다 씨 확실히 깨끗하게 씻은 거 맞아요? 저는 오늘 육회 비빔밥 먹고 왔는데. 맛있었겠다. 아침부터 볼을 씻고 있으니까 가져다 쓰세요, 입맛대로. 괜찮으시겠어요? 안 돼.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. 예. 급기야 손으로 지금 수제비 만드세요. 양배추를 손으로 찍고 계세요, 이분은. 뺨속기 시대에는 다 손으로 했어요. 아주 그냥 아기들 이유식 만들듯이 엄청 갈아주네. 오, 된다. 그러니까요,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다른 집사들 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견제를 할 겸 네, 열심히 쏘아 다녔습니다. 다들 무슨 모양의 떡볶이면을 먹고 싶을 것 같아요? 내가 계라면. 뼈다귀는 좀 그렇죠? 뼈다귀? 뼈다귀? 저는 별 모양이요.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고난도를 길게 해야지? 찜기. 이거 뭐 찌는 거예요 벌써? 네. 물이 끓기도 전에. 네, 귀찮아요. 너 확실히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제일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. 3분 후에도 안 하고. 김 대신 검은 깨인가요, 이거? 그렇죠. 김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깨로 만들고 있습니다. 김밥이 손이 많이 가. 이게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고 손질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. 진짜. 야. 쉽지 않네. 루다 씨,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. 다 갈아버리겠다. 왜? 왜? 미안해. 발 괜찮아? 루다 씨는 한 가지만 해야 돼. 멀티가 안 돼. 미안해. 발 괜찮아? 강아지들 원래 발
밟히면 엄청 죄책감 느끼게 맞아, 되잖아. 진짜 미안해. 경경경경경. 걸어봐. 잘 걸었지. 잘 걷네요.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집에서 습관이 항상 이렇게 아래를 보고 다녀요. 맞아 맞아. 강아지들 우리 개 키우는 집안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.